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 발효 이제 퇴비 이제 발효 퇴비를 이제 여러분들이 미생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이 미생물이죠. 요걸로 만들었을 때 이제 실제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영상으로 이제 촬영한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발효 퇴비 만든다고 뭐 미생물 뿌리고 그다음에 그거 이렇게 들이주면 이제 위에서 뭐 연기가 푹푹 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퇴비다. 뭐 그걸 땅에 뿌려주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좋다 그러는데 막상 뿌리 보면 좋은 경우도 물론 있죠. 예, 있는데 이제 안 좋은 경우도 많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선충들, 이제 벌레들 이런 게더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식물 병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앞에 영상에서 그 식물들이 이제 어떤 병이 걸리는가, 뭐 예를 들어서 감자가 이제 그 걸리는 병들. 그다음에 그 감자를 이제 깔아먹는 그런 선충들, 해충들, 이제 그것도 그 농사로인가 하는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래 보면 뭐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그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좋은 퇴비. 근데 좋은 퇴비는 이제 완수, 이제 완전히 발효된 걸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발효된 그 퇴비를 쓰는 게 좋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례. 제가 뭐그 관련 농업 관련 그런 책들을 요즘 무지 많이 제가 읽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퇴비를 이제 완수, 완전히 발효시키지 않고 어중간하게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더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이제 그런 이제 애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이 애들이 그 완숙되려고 그러면 이제 숙성되려고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이제 그걸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아로니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니아를 가지고 자 아로니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한다. 아로니아 나무에다가 퇴비를 준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아로니아 뭐 잎이나 아니면 아로니아 열매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 땅에다 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산에 나무 같은 거볼때 퇴비 저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안 쳤는데 나무들이 다잘 자라잖아요. 근데 걔들이 먹는 거라고는 오액, 이파리들이 떨어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 먹고 이제 그걸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흙에 있는 이제 여러 미생물들이 이제 그걸 전부 이제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 분해가 이제 우리는 발효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뿌리가 이제 흡수하는 그건데 그러면 아로니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줄 때는 아로니아 열매나 이제 이렇게 아로니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땅에 떨어진 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파리들 이런 것들을 전부 가와 가지고 하는 게 좋죠.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를 실제로 발효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제 어떤 농가죠. 네, 농가에서 이제 아로니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영상을 한번 쭉 봐보십시오. 요 부글부글부글 끓죠. 제가 이 밑에서 보일러를 띄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걸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글부글부글부글 끓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죠? 예. 요렇게. 이게 미생물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유원 플러스처럼 강력한,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이런 미생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 발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강이에요. 생강, 네. 생강을 이제 갈아가지고 생강 식초를 만들려고 이제 발효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강밭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제 여러분들이 퇴비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강하고 관련된 이제 쭉쟁이라든지 뭐 이파리라든지 뭐 뒤에 이제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그릇 모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믹서기로 확 갈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걸 그냥 하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미생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강 쭉쟁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강 부산물들 그걸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가루처럼 해놔도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게 산처럼 보입니다.
그게 산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요거 다음에 바로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흔드는 거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바로 미생물들의 힘입니다. 근데 요걸 떠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을 보게 되면 많이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걸 떠서 현미경을 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저기서 그냥 한 방울 이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 딱 찍은 모습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까? 요 하나 맨 앞에 요 하나 딱한 거, 그 가지고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 정도죠. 이제 물론 이제 그 일반인들이 보는 그 생물 현미경 가지고는 이렇게 선명하게 안 봅니다. 이거는 이제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이 따로 있어요.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이제 빛과 빛을 쏴가지고 그 굴절 빛의 그 굴절을 가지고 이제 미생물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생물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막 일반 생물 현미경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쓰던 그 현미경 있잖아요. 그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200배로 본게이 정도거든요. 이 400배로 보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크고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방울만 해놔도 이제 겹치기로 이렇게 막돼 있기 때문에 층층이 이렇게 이 미생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되었을 때뭐 발효가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 하나 저기 그거 중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덩어리 지금 보이십니까? 요 덩어리. 자, 요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마늘 밭에 그할 때는 마늘 부산물 이런 걸막 끌어 모아 가지고 그걸 이제 믹서기로 확 갈아 가지고 저희들 이제 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막 발효를 시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발효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거를 밭에다가 이렇게 좀 물하고 희석을 해서 뿌려주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가루가 이 정도예요. 가루 하나가. 그럼 여기에 미생물들이 수천 마리가 붙습니다. 수천 마리가 붙어 가지고 요거 다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먹어야겠어요? 굉장히 오래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조금 먹어가지고는 이거 다 먹지도 못해요. 가루 하나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파리 덩어리 같은 걸 만약에 보냈다. 이파리 덩어리를 보냈다 그러면 그거 언제 다 발효시킵니까? 예. 언제? 미생물은 그야말로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게 언제 그걸 다 발효시킵니까? 제가 이거 말고 다음번에는 제가 덩어리로 된걸 한번 영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그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요좀 어두컴컴 없어요. 요 어두컴컴하게 생긴 거 요런 게 덩어리예요. 덩어리고 그걸 깔아 먹는 게 이제 요런 거 미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이렇게 작고 덩어리들은 이렇게 커. 요흰거 이런 것도 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덩어리들 가루 덩어리가 저 정도 크기인데 언제 그걸 하겠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밭에 이제 만약에 마늘밭 같으면 마늘밭에서 나는 부산물들 그걸 마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쥐 그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이제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이게 참뭐 제가 파는 거라서 뭐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 좋기는 좋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농사용은 억수로 싸더라고요. 농사용 미생물은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와, 이뭐 경쟁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밭이 쪼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좀 크잖아요. 예, 크면 우리 걸로 하면 이뭐 가격 경쟁이 이미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걸 사라 이런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왜냐면 이뭐이 농사해가지고 돈몇푼 남는다고 뭐 이래 비싼 미생물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추천을 안 하는데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 농업인들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한 200평, 300평 이런 거할 때는 얼마든지 이제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일단 좋잖아요. 예, 이게 뭐 사람 먹는 거니까 사람 먹는 거니까 뭐 밭에 뿌리면 당연히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비싸 그렇지 발효 같은 거는 뭐 무지막지하게 안정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퇴비는 뭐니 해도 완전 발효가 돼야 된다. 완전 발효는 일단 작게 해주고
작게 하는 거는 갈아가지고 완전히 밀가루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요즘 분쇄기 돈 얼마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쇄기 해가지고 그 큰 거 이런 것도 분쇄기 요만한 거 뭐 한 3, 40만 원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내가지고 확 갈아 버리면 뭐 금방금방 다 돌아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효를 해서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땅에 그 유황을 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유황을 뿌리면 이제 그 땅에 이제 농약 성분 중에서 수원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수원은 극음이고 그리고 유황은 극양입니다. 수원과 유황은 서로 이제 이렇게 상극이기 때문에 서로 중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중화라는 거는 이제 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 그게 이제 중화예요. 그래서 땅에 이제 그 농약을 이렇게 좀 많이 친 그런 농태는 이제 유황을 이렇게 대비로 해가지고 주면 좋다는데, 그냥 유황 뿌리 놓으면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황보다는 이제 밀감 껍데기 있죠. 예, 밀감 껍데기에 이제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감 묻고 이제 그 껍데기를 이제 믹서기로 확 갈아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지금 발효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것도 제가 떠가지고 안에 미생물은 어떻게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이번엔 시험 삼아 이제 저희들 이제 아파트 이제 그 앞마당, 아 뒷마당이죠. 뒷마당에 이제 그거 조금 뿌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럴 때도 이제 그 성과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발효 탭이 좋다 그러는데 완전 발효가 안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더라.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이제 발효하는 그 모습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미생물들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 뭐 어떤 거는 이제 뭐 어디에다가 이제 발효 퇴비에 뭐 미생물이 4천만 마리가 있다, 뭐 1억 마리가 있다, 2억 마리가 있다 이러는데 1g에 1g에 뭐 1억 마리가 있다, 2억 마리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발효를 해보면 1억 마리, 2억 마리는 요 안에 요 하나 딱 점 찍었을 때 그 거기에 또 1억 마리, 2억 마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에도, 예, 연필 요 앞에 촉 하나에도 1억 마리, 2억 마리 숫자가 더 됩니다. 예. 지금 요거 여러분한테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것도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한 방울, 일시시 그냥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이거 다 살려보면 1억 마리밖에 안 되겠습니까?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방울도 1억 마리가 넘는데 1g 이제 발효 탭이 1g에 뭐 1억 마리니 2억 마리니 뭐 4천만 마리니 뭐 어쩌니 이런 거는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뭐 숫자라고 미생물 숫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미생물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땅에 뿌리지면 그 땅에서 개들이 생존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근근 이제 뿌리 이제 뿌리의 그 이제 뿌리에다가 얘들이 잘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마늘밭에는 마늘 부산물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미생물한테 이제 얘들하고 친해져 마늘하고 친해져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건 이제 그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시켜가지고 뿌려줘야만이 그 땅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 막 뿌리면 뭐합니까? 뿌리고 난 뒤에 뭐 전멸해 뿌리면 뭐 그거는 헛수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땅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생물 입장에서는 땅에다가 해놓은 거는 그냥 사하라 사막에다가 사람 한 명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 훈련시키는 게 발효고 그 발효 과정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마늘밭에는 마늘 부산물, 그다음 배추밭에는 배추 부산물, 그다음에 뭐 콩밭에는 콩 부산물로 이 미생물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얘들하고 친해져. 얘들이 네 친구야. 얘들이 네 동지야. 이렇게 미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이 있죠. 그렇게 그 농산물의 뿌리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야만이 미생물 농법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만큼의 그 효과가 있는 거지. 무조건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나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작정 뿌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오늘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